사람 말이 무서워?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몇 번이나 부탁했죠. 우리 집 방문 자제해달라고요. 사모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. 거절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? 맞아요. 거절할 마음도 이유도 없었어요. 지혜림 씨랑 상관없이 방문한 거예요. 당신 속셈이 뭐야? 강재욱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는 이유가 뭐냐고. 아직도 구질구질한 미련이 남은 거야? 강재욱 본부장 결혼했어. 이제 이 지혜림의 남자라고. 알아요. 신경 쓰게 했던 미안해요. 정말 순수하게 사모님 전화 받고 온 거예요. 마지막 경고예요. 두 번 다시 우리 집 방문하면 그땐 딴 마음 있는 걸로 알 테니 그렇게 알아요. 가볼게요. 아우, 무서워라.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건 뭐야? 좀 따라와. 어디서 감히 새치어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. 죽고 싶어? 어우, 야, 내가 폭로라도 했어? 왜 이렇게 오바야? 하긴 부부가 세트로 비밀폭탄을 안고 있으니 떨리기도 하겠지. 까불지 말고 잘 들어. 네 입에서 그 어떤 말이라도 새어나오면 그땐 너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만 알아둬. 역시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보더라. 아까 엄마가 기설아씨 머리 빗겨주는데 완전 깜놀했다니까. 둘이 얼마나 애틋하고 다정해 보이던지. 나 그냥 울 뻔했잖아. 미령이가 입양되고 찍은 사진인데 용케도 여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. 이 사진 보고 우리 여림인 줄 알았다니까. 그럼 이 사진 덕분에 찾으신 건가요? 그런 셈이지. 어? 이거 안 돼. 안 돼. 나 어릴 때 사진인데 되게 못생기게 나왔단 말이야. 어디 좀 보자. 지금이 더 못생겼나? 어릴 때가 더 못생겼나? 안 된다니까. 아, 안 되긴 뭐가 안 돼. 지금보다 어릴 때가 훨 나은데? 뭐? 그럼 지금이 더 못생겼단 말이야? 말도 안 돼. 아, 이거 줘봐. 아, 그만 봐. 아, 이거 줘봐. 아, 그만 봐.